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그 4.15 총선 관련된 그런 재판이 쭉쭉 진행될 때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판부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중에 하나인 선관위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데 그걸 깡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거 저렇게 하면은 그럼 재판부가 명령을 했는데 그거를 만일에 일개 개인이 거부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뒤를 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가의 공적기관은 그렇게 하고서도 전혀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것은 그냥 고무줄하고 같은 거다 이야기죠. 절대 정의가 어디 있노 이야기죠. 권력 가지고 돈 가지면은 그냥 정의란 것도 다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판사가 분명히 요청하네요. 이재명의 경선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사용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라 재판부에. 근데 한 달 동안 뭐죠? 예, 그냥 깔아뭉개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자료를 제출할 의도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재판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거든요. 개인이 어떤 송사를 벌리는데 판사가 개인에게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경선 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했다면 이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법원 지시에 한 달째 침묵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처벌하는 법이 있을 건, 저 제도가 있을 건데 판사의 명령을 그냥 거부해버리면은 그러기도 아무 문제가 없,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그 뭐 재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불법 경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재판 보이콧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때 공판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의 조병구 부장판사가 이렇게 3월 7일 날 1차 공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대선 경선이 팬덤 정치 특성상 자원봉사적 자발주의 특별화 비용이 소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하면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것과 관련된 지출과 활동과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대선 경선운동 비용이 어떻게 모이고 지출됐는지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김용식의 변호인 측은 워낙 광팬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마 재판부에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판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이런들 팬덤 정치다 광팬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무슨 사람들이 모이고 했으니까 돈이 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출 자금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3월 7일 날 재판부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제출하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경선 관련 자금 내역 자료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 제출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이재명 측의 캠프 조직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들이밀면서 김용 씨에게
조직 관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김용 씨가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참 재판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선거 여름 재판할 때 보니까 참 기가 차더구먼요. 재판부가 뭘 제출하라.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라. 제출 안 한 겁니다. 끝까지 제출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을 아시는 분들이 판사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게 다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만 불리하지 않고 재판부의 이런 명령을 반환할 때는 처벌이 없는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경선을 치렀다는 김용 전 부원장 측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재판부가 요구하더라도 그런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참 되니까 어쨌든 뭐 이 양반들이 그동안 해온 것을 이렇게 미뤄보면은 안 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